자, 그래서 리슨 앤 톡스 조금 긴 대화입니다. 이번 과의 주요한 내용이 축하, 유감,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축하 같은 경우에 뭐 congratulations on 같은 거. 그다음 유감의 가장 대표적인 건 I'm sorry to hear that. 그다음에 뭐 감정 표현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떻다라는 감정인데 여러 가지 감정 형용사들 쭉잘 알아둬야 된다 했었습니다. 기억 안 나는 거 있다면 다시 embarrassed, depressed, delighted 뭐 이런 것들, pleased 이런 것들 어휘들 꼭 챙기시고요. 자, 그래서 쭉 중요한 부분들 같이 형광펜 칠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보이하고 워먼이 대화합니다. 자, 보이가 Excuse me, Miss Carter. 실례합니다. 카터 선생님, 뭐 여자 선생님의 모양이죠. Can I ask you a question? 제가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Did I get the main role in the play? 제가 뭐 연극에서 주연 자리를 얻게 되었나요? 묻고 있죠. 그랬더니 Yes, you did. 그래, 네가 해냈다. Congratulations. 지호. 자, 남자 이름은 지호고요. 그다음에 여자 선생님 이름 카터라는 거. 카터쌤 정리해 두시고요. You are going to be Romeo. 너는 로미오가 될 거야. In our school play, Romeo and Juliet. 우리 학교 연극인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Really? 정말이에요? I'm so excited. So much, thank you so much, Miss Carter. 기분을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다음에 I know how much you wanted the role.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그 역할을 뭐 로미오 역할을 얼마나 원했는지 알고 있어. I'm so happy for you. 뭐, 네 때문에 엄청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Hey, thank you. 고맙습니다. What about Sumi? Sumi는 어때요? Did she get the role she wanted to? 여기도 중요한 거 있네. 그렇죠? 예, 그녀가 원했던 역할을 얻게 되었나요? 그랬더니 카터 쌤이 슬픈 소식을 슬픈가? 몰라. 어쨌든 unfortunately no. 불행하게도 아니야. She is very disappointed. 그녀 엄청 실망했어. 감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Oh, I'm sorry to hear that. 유감 표현이죠. 그런 얘기 들어서 유감이군요. 미안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감스러운이라는 형용사로 쓰였죠. Anyway, 어쨌든 when is the first practice? 첫 번째 연습 언제예요, 선생님? It's at 2 p.m. on September 20th in the acting club room. 오케이, 2시 뭐 September니까 9월 20일이야. 어디에서? 연극 동아리 방에서 이러고 있죠. 전치사들 쭉 있고요. 그렇죠? 이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할 거고. We'll get a text message about it soon. 그것에 대한 텍스트 메시지를 문자 메시지를 곧 받게 될 거야. 오케이, okay, I'll be there. 오케이, okay, 그래서 거기에 갈게요. 연습하러 갈게요. 첫 연습하러 갈게요. 뭐 이런 얘기죠. 당연히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살펴보면, 자, excuse me. 자, 요거는 이런 설명한 적 있었어요. 지금은 실례합니다란 뜻이죠. 근데 excuse me 하고 물음표 비교죠, 비교. 그래서 이렇게 excuse me 하고 물음표하고 끝을 올리면 뭐라고요? 라는 뜻이라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라는 뜻이라 했죠. 물음표 있고 없고 완전 달라진다 말했고요. 그 다음에 뭐 Can I ask a question of you? 하는 거 알고 있죠. 지금 이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용식이고 그 다음에 Can I ask 몇종 세트? 3종 세트죠. May I ask? Could I ask? 오케이, 해도 될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마침표로 하고 싶으면 Let me 이렇게 할 수도 있죠. Let me ask you a question 같은 표현. Let me ask you a question. 제가 질문 하나 좀 하게 해주세요. Did I get? 제가 얻었나요? The main role in the play. 그 연극에서 주연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는 전치사구가 후치수식 하는 겁니다. 연극에서의 주연 이렇게 되는 거죠. Did I get the main role in the play? 그랬더니 Yes, you did. 그래, 네가 해냈어. Did는 뭐 got the main role in the play 대신 왔죠. Yes, you got the main role in the play.
대신에 줄여서 대동사. 그러니까 did는 대동사죠. 그래, you, yes, you got the main role in the play. Congratulations on 까지 만약에 붙인다면 뭐 얘를 동명사 처리해서 쭉 데리고 오면 되죠. Congratulations on getting the main role in the play. Congratulations on getting the main role in the play. 지호. 지호야, congratulations 하고 on. 여기 S 꼭 있어야 되는 거 얘기 드렸고요. 다음에 on 붙이면 getting the main role in the play고요. 다음에 you are going to be Romeo. 로미오가 될 예정이다. 계획 말하기. In the school play, Romeo and Juliet. 동격의 쉼표. Really? 감정. I'm so excited. 너무너무 신나요. 한번 볼까요? I'm so excited. 대신 뭐 쓸만한 건 뭐 I'm so proud도 가능하겠고요. I'm so happy. I'm so pleased. I'm so satisfied. 뭐 긍정적인 감정들. 뭐 I'm so thankful. 뭐 뜻은 좀 달라지겠지만 I'm so delighted.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가능하겠죠. 너무너무 신나요. Thank you so much. 뭐 Thank you so much 뒤에 붙였으니까 I'm so thankful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뜻은 달라지겠지만 여기에 ED형 형용사 들어가는 거 잘 알고 있을 거고요. I know. 그 다음에 How much you wanted the role. 자, 여기에 들어있는 문법은 간접 의문문이죠. 간접 의문이고 어순을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지금 이제 요거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I know 더하기 how much 하고 직접 물어야 되니까 이 속에 있던 did를 꺼내고 how much did you want the role 이거를 how much did you want the role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원했었는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얘들 둘이 이제 합쳐지면 did가 want 속으로 들어가서 did는 사라지고 wanted의 형태가 되겠고 how much라는 의문사 덩어리 뒤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의 어순이 되어야 되겠죠. I'm so happy for you. happy 대신 쓸 수 있는 거 p로 시작하는 뭐예요? pleased 그 다음에 d로 시작하는 delighted 어휘들 알고요 정리해 주시고요 I'm so delighted for you 오케이. 다음에 thank you what about Sumi? Sumi는 어때요? Did Sumi get the main role? The role she wanted? 그녀가 원했었던 역할을 마찬가지로 get 얻게 됐나요? 자 여기 간접 의문이란다 관계사절이죠 관계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계사절이고 그 다음에 뭐 the role이 선행사니까 여기에 which 또는 that 같은 것이 목적격이라서 주어동사 있죠? 생략된 경우죠. The role that she wanted. 그녀가 원했던 역할을 얻게 됐나요? 자, unfortunately. 뭐 중요한 표현이죠. 불행하게도 No, she didn't get the role she wanted죠. No, she 못 얻었다. Didn't get the role she wanted. 수미가 원했었던 역할을 얻지 못했다. 감정 표현 나옵니다. She is very disappointed. 매우 실망했었어. 아, she is인가요? 현재네요. She is very disappointed. 실망했다. 그럼 뭐 she is very 자, 요걸 쓸 수 있는데요. She's very dissatisfied도 불만족스러워한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She's very disappointed. 그냥 매우 실망했어. She's very dissatisfied. 만족하지 못했어. Well, she's very upset까지 가면 너무 강한 감정 같고요. 하여튼 뭐 upset 같은 것도 부정적인 감정이긴 하죠. upset은 여기 쓰긴 너무 강하네요. Oh, I'm sorry to hear that. 그런 얘기를 듣게 돼서 유감스럽습니다. Sorry의 뜻은 미안한이 아니고 유감스러운이고요. 앞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서 감정 형용사를 뭐뭐 해서 그런 얘기 들어서 유감스럽다. 라는 얘기고 대시 가리키는 것은 뭐 욕을 잡아왔죠. That she didn't get the role she wanted.
I'm sorry to hear that she didn't get the role she wants. 그녀가 원하는 역할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듣게 되어서. 그 다음에 얘를 또 대절로 처리할 수도 있다 했죠. 대절로 처리하면 that I heard. 시제 맞춰줘야 되니까. I'm sorry that I heard that she didn't get the role she wanted. 이렇게까지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길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감정 유감 표현. Anyway의 뜻은 어쨌든 이란 뜻이죠. 어쨌든 뭔가 주제 전환입니다. 주제 전환.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어떤 주요한 내용을 바꾸겠다랄 때 쓰는 거고요. 뭐 바꿔 쓸수 있는 건 by the way 가겠습니다. By the way, when is the first practice? Anyway, 어쨌든 그런데 있잖아요. 첫 번째 연습 언젠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이 비인칭 주어 나왔습니다. 시간 얘기하고 있죠. 날짜, 장소. 그래서 뭐 대수로 치환할 수 없고요. It's at 2 p.m. on September 20th in the acting club room. 그래서 시간 얘기할 때 전치사들 쭉 나오면 전치사들. 그래서 시간이니까 at 2 p.m. 날짜니까 on September 20th. 그 다음에 장소니까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acting club room. 전치사들 쭉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you will get a text message about the first practice 대신 왔죠. about 그러니까 이번에는 인칭 대명사니까 대수로 치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리키는 건 the first practice를 잡아왔습니다. You will get a text message about the first practice soon. 첫 연습에 대한 마찬가지 후치 수식이고요. 전치사 덩어리에 어떤 뭐 그것에 대한 문자 메시지. 그것은 뭐 first practice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될 거야. 곧. Okay, I'll be there. I'll be there는 뭐 I'll be 뭐 대신 왔다고 할수 있을까? 뭐 I'll be at the first practice를 잡아왔죠. 첫 연습에 갈게요 이런 뜻이니까 there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붙여주셔야 되고요. At the first practice. I'll be at the first practice. 오케이. 자, 여기에 there는 그냥 명사로 인 것처럼 뭐 이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때는 in the acting club room. 그 다음에 여기에 I'll be there 다음에 또 then도 붙였을 수 있는데 then은 그때란 뜻으로 at 2 p.m. on September 20th를 그러니까 이 문장은 원래 I'll be there then 거기에 그때 있을게요 이 뜻이니까 then은 이번엔 at 2 p.m. on September 20th를 잡아온 거고요. there는 in the acting club room이라고 볼수 있겠죠. 오케이. 그런 것들입니다. 뭐 대동사 얘기했고요. 동격도 얘기했고, 감정, 간접 의문문 얘기했고, 감정, 그다음에 관계사 쭉안 짚은 거 없네요. 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고요. 그다음에 내용 파악, 지호가요. 이제 이분이 담당하시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 스쿨 플레이를 로미오 앤 줄리엣을 총괄하는 선생님인 것 같은데, Can I ask you a question? 그래서 메인 롤 in the play. 그래서 연극 제목이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메인 롤 남자이고 그 다음에 주연이면 로미오 역할이겠죠. 그래서 Did I get the role? 뭐 로미오 in the play? 뭐 제가 그 로미오 역할 뭐그 연극에서 얻게 되었나요? 그랬더니 했고요. 축하하고 있습니다. Congratulations on getting the main role in the play. 오케이. 그래서 you are going to be Romeo. 로미오가 될 거야. 주연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남자 주연. 그다음에 전치사 in. 여기 전치사도 좀 챙기시고요. In our school play. 연극이고요. 동격이고요. 로미오 줄리엣에서 지호가 주연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분 좋고요. 신나고요. 고맙다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원했는지 알고 있어서 나도 행복하구나 이릅니다. 얼마나 네가 원했는지 알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네가 얻게 되어서 나도 행복하고요. 그다음에 수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얻게 되었는지 물어봤더니 불행하게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수미의
기본 상태는 수미를 잡아왔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고요. 수미의 기본 상태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감 표현하고요. 어쨌든 처전수 물어봤고 2시 9월 20일 연극반 동아리방 그 다음에 곧 관련된 문자 받을 거고 거기 갈 거다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호가 뭐 9월 20일 날 2시에 어디 있겠냐 여기 있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미도 참가한다는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됐습니까? 뭐 그런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 카드로 그래서 연상하면서 다음 문장 생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래? 잠깐만. 자, 그래서 listen and talk see고요. 자, 그래서 지호가 이렇게 얘기하죠. boy였고요. 그래서 excuse me, Miss Carter.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can I ask를 쓰고 있죠. can I ask. 그다음에 사형식 써서 your question. can I ask your question? let me ask your question. could I ask your question? 뭐 can I ask a question of you? 그 다음에 제 과거 시제로 물어보고 있죠. 제가 과거에 얻게 되었나요? did I get 쓰고 있습니다. did I get the main role in the play 하고 있죠. the main role in the play? did I get the main role in the play?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 너 해냈어 이렇게 얘기하죠. 축하한다 너는 될 예정이다 이런 문장 쭉 나오죠. 학교 연극인 로미오의 줄리엣에서 로미오가 될 예정이다 라는 얘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워먼이고요. Yes, you did. Yes, you did. 그 다음에 Congratulations on 까지 쓰는 거 봤어요. Congratulations on 다음에 뭐였어요? 스쿨플레이에서의 메인 롤을 얻게 된 것 하니까 Congratulations on getting the main role in the play 였습니다. Congratulations. S 주의하시고요. Congratulations on getting the main role in the play. 지호. 그 다음에 될 예정이다. 로미오 될 예정이다. You are going to be Romeo. Where에 대한 대답. 전치사 in 붙여서. In our school play. Romeo and Juliet. 로미오 앤 줄리엣이지만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신 것도 챙기시고요. 제목이니까. You are going to be Romeo. 전치사 챙기시고요. 예, 그랬더니 뭐 이런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까 기분 좋다,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 할 거죠. 됐습니까? 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수미는요. 수미도 원하던 그녀가 원하던 역할을 get 하게 되었나요?라고 물어봅니다. 요 그거까지는 아직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boy 지호가 말하기를 really 감정 표현 I'm so excited, I'm so delighted, I'm so pleased. 다음에 뭐 의미는 다르지만 I'm so 고맙습니다, I'm so thankful. Thank you, Miss Carter. Thank you so much, Miss Carter. 됐습니까? 그랬더니 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선생님이 나도 기쁘다.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원했었는지 이 문장 나오죠. 간접 의문 들어 있는 문장. 그래서 워머니 얘기하기를 아이고야 왜 G라고 돼있지? W입니다. 고쳐야 되겠네요. 걸이 아니고 어머니인데. 그래서 I know. 그 다음에 간접 의문. 얼마나 많이 how much 하게 you가 원했었는지 you wanted 무엇을 그 역할 the role I know how much you wanted the role 어순주의 간접 의문. 그 다음에 감정 표현 I'm so happy, I'm so delighted, I'm so pleased for you, I'm so happy for you. 예, 그랬더니 뭐 고맙다. 근데 수미에 대해서 물어봐요. 수미도 뭐 얻게 되었나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보이가 말하기를 thank you 이렇게 한 다음에 how about 수미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녀가 얻었었나요? did she get 그 역할 the role. the role은 the role인데 어떤 the role 그녀가 원했었던 she wanted 관계사 생략하고 she wanted to 그래서 which she wanted, that she wanted, 생략 she wanted 그녀가 원했던 역할을 얻게 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선생님이 불행하게도 아니란다. 그녀의 기분이 어떻단 아 실망했겠죠.
오케이. 그래서 워먼이 얘기하기를 Unfortunately, no. She didn't get the role she wanted. 노 뒤에 생략된 말 했습니다. Unfortunately, no. She didn't get the role she wanted. 원하던 역할을 못 얻었어. She is very disappointed. She is so disappointed. She is very 또 뭐도 있었다? 기억하십니까? 할수 있어야죠. dissatisfied. 불만족스러워한다, 실망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뭐야? 유감 표현이죠? 그런 얘기 들어서 유감스럽습니다. 한 다음에 어쨌든 하고 말 돌리기. 첫 연습 물어보기 시작하죠.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말하기를 아, 오. I'm sorry to hear that. 나가죠.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she didn't get the role she wanted. 그다음에 I'm sorry that I heard, I hear, 네, 미안합니다. 아까 잘못 듣겠네요. I'm sorry that I hear that she didn't get the role she wanted. I'm sorry that I hear. 그 다음에 말 돌리기. By the way, anyway, when is the first practice? 그래서 뭐 문자 메시지 곧뭐 언젠데 뭐 이따 비인칭 주어 나옵니다. 비인칭 주어 if 사용해서 몇시 며칠 어디 몇시할때 전치사 며칠 할때 전치사 그다음에 어디 할때 전치사 쭉쭉쭉쭉 at on in이 연달아 나오죠. 그다음에 너는 메시지 받게 될 거야. 그것에 대한 첫 연습에 대한 곧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워먼이 말하기를 it's at 2 p.m. on September 20th. 전치사들 쭉. It's at 2 p.m. on September 20th.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acting club room. 그러니까 너는 곧 받게 될 거야. You will get a text message about the first practice about it soon. You will get a text message about it soon. 오케이. 그랬더니 뭐 그때 거기 갈게. 오케이 한 다음에 뭐 알겠어요. 그때 거기 갈게요 이릅니다. 그래서 보이가 오케이. I'll be there then. I'll be in the acting club room at 2 p.m. on September 20th. 뭐 뒤에 생략된 말들. 그때 거기 갈게요. 이런 식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 돋보기로 들여다보기라면서 선생님이 형광펜칠한 거 설명한 거 그다음에 전체적인 글의 내용 이런 것도 잘 파악되어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Gio will act. 이 문제 이제 다 먼저 일시 아직 안 풀었으면 풀고 나서요. 지금 일시정지 프리 Gio will act as Romeo. 어디 갔어 이거? 아 여기 숨어있구나. 왜 이래? 할 때마다 메모리가 모자란가? Gio will act. Gio는 연기할 것이다. As Romeo in his school play, Romeo and Juliet. 뭐 학교 연극 맞고 제목 로미오 앤 줄리엣 맞고 주연 메인 롤인 로미오 지호 맞고 지호 맞는지 로미오 역할 맞는지 학교 연극 맞는지 연극 제목 맞는지 동기역책 다 맞네요. Sumi will act as Juliet in her school play Romeo and Juliet. 이거는 틀렸죠. 역할을 못 맡았습니다. 그게 줄리엣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원했던 역할이 뭔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역할을 못 맡았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뭐쭉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살펴봐야죠. 그래도 그래서 일시정지하고 형광펜 칠합니다. 자, 요런 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Team,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gold medal in the school marathon. 자, 형광펜 칠했죠. Thank you, Suji. Thanks, Suji. I'm very happy. You must be very proud of yourself. Yes, I am. I did my best.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일단 뭐 congratulations on까지 붙이면 뭐 뭔가 더 붙일 수 있는 거 알죠? 그다음에 전치사니까 뒤에 금메달 딴것할때 동명사 처리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어디에서 하려고 전치사 in 넣었습니다. 전치사도 챙기시고요. In the school marathon, 학교 마라톤에서 금메달 딴 것을 축하해. 오케이, 팀. 남자의 팀이고 팀이 학교 마라톤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여기 이름 나오네요. 수지죠. 수지가 팀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 very happy. 나 엄청 행복해. I'm very P로 시작하는 pleased. D로 시작하는 delighted. 이런 것들 엄청 행복해.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 나오죠. You must be very proud of yourself.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게 틀림없다.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죠. 해야만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 have to로 교체해서 쓸수 없죠. 너는 네 자신이 매우 자랑스러운 게 틀림없다. 뭐, 요 부분 같은 표현으로서는 뭐가 있냐. I'm sure that자를 쓸 수도 있어요. I'm sure 또는 I'm certain that 뭐 생략 가능하고요. I'm sure you are. 이때는 뭐 여기에 must의 의미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must를 제거하고 I'm sure you are very proud of yourself. 이런 식으로 I'm certain that you are very proud of yourself. 이런 식으로 확신 표현하기라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의 확신이니까 I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뭐임에 틀림. 그 다음에 뭐 외워야 할 수고 be proud of 뭐뭐에 대해서 뭐 자랑스럽게 여기다고. 그 다음에 여기 반드시 제기대명사 you를 쓰면 안 된다는 거. You must be very proud of you 하면 안 되겠고요. 주어가 you니까 여기도 제기대명사 yourself를 써야 됩니다. Yes, I am very proud of myself죠. Yes, I am very proud of myself. I did my best. 난 최선을 다했어. 뭐 이런 정도고요. 그래서 뭐 축하하고 감정 표현하고 이런 게 나오죠. 뭐 유관 표현은 안 보입니다. 자, 내용 파악하면 팀은 스쿨 마라톤에서 학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점을 수지가 축하하고 있고 그다음에 팀의 기분은 뭐 당연히 행복하겠죠. 그다음에 수지가 팀, 너는 네 자신이 엄청나게 자랑스러울 게 틀림없구나 그랬더니 맞고요. 자랑스러워하고요. 최선을 다했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봅시다. 또 뒤로 가 있을까? 아니네. 다행이네. 자, 먼저 얘기하는 애가 수지입니다. 그래서 이름 부르고 축하한다. 그 다음에 전치사 on 붙인 다음에 축하하는 이유를 on 뒤에다가 명사, 동명사 처리해서 붙입니다. 학교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 땄죠? 그래서 거리 말하기를 팀 congratulations s 붙이는 거 잊지 말고 on winning the gold medal. 그 다음에 전치사 in이었죠. in 어디 어디에서 in the school marathon 학교 마라톤에서 winning 형태의 동명사. 오케이, 축하받았으니까 고맙다 나는 행복해 이렇게 나갈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이인 팀이 말하기를 Thank you, Suji. I'm very happy. I'm very pleased. I'm very delighted. 그 다음에 수지가 이제 너는 어떤 게 틀림없어고요. 네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틀림없어.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조동사 must를 쓰죠. 그래서 걸 수지가 말하기를 You must be very proud of yourself. Must be very proud of, be proud of, 제기대명사. 그랬더니, Yes, I am very proud of myself 나오죠. Yes, I am. 그 다음에 최선을 다했어. 팀은 최선을 다했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이인 팀이 말하기를, Yes, I am very proud of myself. I did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했다. I tried my best도 되는 거 챙겨두시고요. I tried my best. 최선을 다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자, 이번에는 요런 대화네요.
일시 정지하고 형광펜 칠할 준비하세요. 자, 일시 정지 쭉 표시하시고요. 자, 그래서 한 이유. 뭐 이거는 상대방 표정이 안 좋을 때 쓰는 is anything wrong이죠. 바꿔 쓸수 있는 표현. 그 다음에 I'm upset 감정 표현. 그 다음에 I'm sorry to hear that. 뭐 대신 뭐 대신 왔다. To hear that 어떻게 바꿔 쓸수 있다. 그 다음에 유감스러워 유감 표현하기. 그 다음에 Do you remember when you used it? 저 it이 뭘 가리키냐? 요거 어순주의 중요하죠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Well, I remember taking it out of my bag at the snack shop. 자, remember doing 짚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take A out of B 요 표현. 그 다음에 전치사 챙기시고요. 어디 어디에서 at the snack shop. Then 세 가지 then 중에 뭐며 무엇으로 바꿔 쓸수 있는가? 그다음에 Let's go back to the snack shop. 제안하기 뭐뭐 하자. 그다음에 to look for it. 투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냐? 그다음에 look it for 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이어 동사가 아니죠. 그냥 전치사입니다. 이어 동사란 참고로 이어 동사란 뭐 이어 동사 턴 가장 대표적인 턴온, 턴오프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동사 뒤에 부사가 오는 게 이어 동사지 이렇게 전치사가 오는 건 그냥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줘야 됩니다. 선생님 온 전치사 아닙니까? 물론 전치사도 되지만 부사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돋보기를 돌려놔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s anything wrong? 뭐 잘못됐니? 라는 뜻이고요. 상대방의 표정이 안 좋을 때그 다음에 여기에 묻는 문장에 any를 써서 정상적인 일반적인 용법이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결국. 그래서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니? 하고 있고요. 뭐 what's the matter 같은 거 알고 있을 겁니다. What's the problem? What's wrong with you? What's the problem with you? What's the problem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이런 것들. 그랬더니 well, I lost my smartphone. 폰 잃어버렸어. I'm upset. 나 완전. 그렇죠? 뭐 I'm worried. 걱정된다? 뭐 조금 어색하긴 하겠다. I'm angry 같은 거뭐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곧 고1이니까 I'm frustrated 이런 것들. Frustrated. 나 frustrated 하면은 OTL 기분이라 했죠. 나 완전 좌절했어. 화났어. 엄청 화났어. 감정 표현. 그다음에 I'm sorry to hear that. 그런 얘기 들어서 유감스럽구나. 유감 표현하기고요. 그다음에 sorry의 뜻. 요거 안 짚어줬던 것 같은데 요거 I'm so sorry 대신에 쓸수 있는 게 I regret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다. 아 이거 regret은 좀 어색하겠다. 여기서 지우시고요. 유감스럽구나. To hear that. 대시 가리키는 거 I'm sorry to hear that you lost your smartphone. I'm sorry to hear that you lost your smartphone. 그 다음에 I'm sorry that I hear that you lost your smartphone. That you hear로 절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Do you remember? 너 기억하고 있니? When you used it last? It's your smartphone이고요. 그것을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니고요. 자, 요것도 간접 의문이죠. 그래서 when did you use it last? Do you remember? 빼버리고 너 마지막으로 언제 사용했었어? 라고 직접 물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when did you use it last고요. Do you remember라는 주절이 없다면 종속절은 간접 의문문이었던 종속절은 직접 의문문이 되어야 하니까 여기 있던 did가 앞으로 나와서 When did you use it last? When did you use your smartphone last?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했어? 더하기 do you remember 하니까 did가 다시 쏙 들어왔습니다. Well, I remember taking it out of my bag. 내가 기억하는데 그것을 내 가방 밖으로 꺼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 At the snack shop. 뭐 간식 가게에서 뭐 편의점 같은 곳이겠죠. 뭐 어디 어디에서 전할때 전치사 at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take A out of B가 나오고 있죠. take A out of B.
A 더 B 하면 A를 꺼낸다. B 바깥으로. 뭐 my smartphone 대신 다시 당연히 왔을 거겠고요. I remember taking my smartphone out of my bag. 특이한 친구네. 가방 안에 폰을 넣고 다니네. 뭐 어쨌든 전치사 챙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member 뒤에 take의 형태는 요거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니까. 여기에 to take가 다른 형태, 뭐 take는 당연히 안될 거고, 원형 take 안될 거고, 뭐 to take도 안 되고, taking밖에 안 된다. 내용상 문법상은 to take 가능하죠. 근데 그 to take가 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이가 안 잊고 할게, 까먹지 않고. to do가 왔을 때는 이 행동을 미래에 해야 할 행동인데 안 까먹고 할 거야, 할게요 이런 뜻이고, 여기에 doing이 오면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니까. 요 형태 내용상. then은 뭐 그때 알죠. 그때 그다음에 그러면 그다음에 뭐 at that time, if so, after that 세 가지였죠. 그 중에서 if so고요. 알고 있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거 더 원래대로 하면 if you took it out of your bag at the snack shop. 더 얘기하면 만약 네가 거기서 꺼냈었다면, if you took it out of your bag at the snack shop. 스낵샵에서 만약 마지막으로 만약 네가 꺼냈었다면, let's go back to the snack shop. 스낵샵으로 한번 가보자. 제안하기고요. Why don't we go? How about going? 이런 표현들. Shall we go? 기억나시죠? 같이 하자. 오케이. 그 다음에 to look for it. 그것을 찾기 위하여. 이번에는 의도 부사적 용법이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기 위하여 스낵샵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In order, so as 쓸수 있는 거죠. In order to look for it, so as to look for it. 뭐 it은 당연히 your smartphone 대신 왔고요. 오케이, 그런 것들 짚어봤습니다. 아, 여기 어순주의 얘기 안 했네요. 그래서 anything, something, 뭐 nothing 이렇게 thing 앞에 뭐 some, any, no 같은 형용사들이죠. some, any, no도 수량 형용사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를 붙이려면 뒤에 가야 된다라는 거 여기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얘기한 거네요. 이게 뭐 의도라고 맨날 얘기하죠. 목적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사적 용법의 목적을 하면 그렇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여자의 이름은 미나고요. 남자의 이름은 아마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남자애가 미나의 표정이 얼굴빛이 어둡죠. 쟤뭔일 있나? 이러면서 뭐 잘못된 일 있냐? What's the matter with you? 라고 물어봤어요. Is anything wrong? 어순주의. 그랬더니 미나의 뭐 고민이 있는 얼굴에 그 이유는 폰을 잃어버렸고 화가 난 상태입니다. 미나의 현재 기분은. 남자애는 화안 났어요. 여자애가 미나가 화났습니다. 좌절한, frustrated한 이런 기분이고요. 그래서 뭐 유감 표현합니다. 남자애가 그런 얘기 들어서 너무 유감스럽구나. 현재 기억하고 있니? 언제 그것을 과거에 네가 사용했었는지. 그랬더니 가방 밖에서 꺼냈던 거 기억나? At the snack shop에서. 당연히 스낵샵으로 가서 그거 뭐 찾기 위해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스마트폰 잃어버린 건 미나고요. 됐습니까? 미나의 감정은 화가 났고요. 그다음에 남자애는 그런 얘기를 듣고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했는지 기억나는지 물어봤더니 스낵샵에서 미나가 꺼냈던 건 기억나서, 그래서 같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얘들은 스낵샵으로 가고, 스낵샵으로 가는 이유는 to look for 미나's smartphone, 미나의 스마트폰을 찾기 위해서 가볼 겁니다. 오케이, 클래스 카드 갈 준비 됐죠? 오케이, 되도록이면 답을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상태로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listen and talk A3.
가보겠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것은 남자아이, 이름 부를 남자아이입니다. 미나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그래서 뭐 잘못된 거 있냐, 미나야?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이죠? 미나, is anything wrong? 어순주의.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What's wrong with you? 그랬더니 미나가 well 한 다음에 과거 시제로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자신의 현재 기분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문장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Corey, well, 과거 시제 I lost what? My smartphone. 현재 기분 I'm very upset. I'm upset. 오케이, I'm frustrated. I'm angry.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남자아이가 유감 표현하죠. 그런 얘기 들어서 참 유감스러운데. 너는 현재 기억하니 과거에 네가 언제 마지막으로 그것을 사용했는지 알죠? 문법 뭐 들어있는지?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Oh, 나는 유감이다. I'm sorry. Where to hear that? 그런 얘기 들어서 I'm sorry to hear that. 그 다음에 현재 기억나니? Do you remember? 그 다음에 간접 의문 과거 시제 When you used it last죠. When did you use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When you used your smartphone last. 간접 의문 어순주의 하시고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니? 이릅니다. 이거 근데 간접 의문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관계부사로 보는 게좀더 나아 보이는데 뭐 약간 경계 있습니다. 간접 의문으로 보는 게 가능하겠네요. When did you use it last?라고 직접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예, 관계부사라는 말 취소하고 간접 의문문 절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내가 뭐 스낵샵에서 꺼냈던 거 가방 밖으로 remember 뒤에 doing 오는 거, 그다음에 A를 B 밖으로 꺼내다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리 미나였나요? 미나가 well 그렇죠. 내가 현재 기억나. I remember 과거에 그걸 꺼냈던 것. Taking it 뭐 밖으로 out of my bag. Taking it 형태주의.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인데 전치사 at죠. At the snack shop에서 됐습니까? 뭐 학교 매점 이런 데일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뭐 가서 우리 뭐 제안하죠. 우리 돌아가 보자. 그렇다면 이런 말 나오고요. 그렇다면 뭐한 단어인데 두 단어 했다가 쭉 길게 되는 거. If you took it 이렇게 나왔죠. If you took it out of your bag at the snack shop. 그다음에 제안. 우리 가보자. 뭐 하기 위하여? 그것을 찾기 위하여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죠. 오케이, 보이가 얘기합니다. Then, if you took it out of your bag at the snack shop, if so, let's go back to 나오죠? Let's go back to 어디로? The snack shop으로. Where to look for it? Look it for 이딴 거안 됩니다. In order to look for it, 그것을 찾아보기 위하여 가보자. 이렇게 되고 있었죠. 그 다음에 A4. 자, 일시 정지하고 하시고요. 자, 일시 정지하고 표시하셨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You don't look so good, 인호. What's the matter? 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 인호야. 뭐가 문제니? 얘 이름 인호죠? 뭐 써놓는 게늘 중요합니다. 사람의 머리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Ino has the flu. Ino had the flu. Ino 감기 걸렸네. 독감에 걸렸어. 요즘 같은 시기에. Okay, that's too bad. 그거 참안 됐구나. Did you see the doctor? 진찰은 받아봤냐? Yes, I am taking medicine. 그래, 나약 먹는 중이야. Well, I hope you feel better soon. 나는 바란다. 네가 곧 나아지기를, 더 나아지기를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들여다보면 You don't look so good, 인호. 인호가 표정에, 인호의 표정이 어떤지 나옵니다. 별로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look 뒤에 뭐 don't look so good이니까 뭐 you look bad 이렇게 되겠죠. you look so bad 엄청 안 좋아 보여.
또는 아파 보인다면 요거 대신에 ill, 아픈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겠죠. You look so ill. You look so sick. 아파 보여, 리노야.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니? Is anything wrong? 앞에 봤던 표현. Is anything wrong? What's the matter with you? With you 전치사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니 여기 딱 나옵니다. I have the flu. 독감 걸렸어. That's too bad. 그거 참안 됐구나. 뭐 표현하기? 유감 표현하기의 또 다른 버전이죠.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그 다음에 이제 I'm sorry to hear that you have the flu. 그 다음에 대시 가리는 거 가리키는 거 앞문장이죠. That you have the flu is so bad. It is too bad that you have the flu. 뭐 가주어 진주어로 바꿀 수도 있고요. It's too bad that you have the flu. 매우 좋지 않구나. That you have the flu. 네가 독감 걸린 것은. Did you see the doctor? 진찰 받아봤니? 그래, 진찰 받아왔고. Yes, I saw the doctor죠. Yes, I saw the doctor. Yes, I did. I'm taking. 먹는 중이다. 약을. 자, 약 먹는다 할때 eating 쓰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습니다. 이 자리에 eating 같은 거쓸수 없다. I'm taking medicine. 약 먹는, 약 복용 중이야. Well, I hope that you feel better soon.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feel good 하면은 뭐이 feel good이 물론 뭐 기분이 좋아지다 이런 뜻도 있지만 몸이 나아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I hope that절 하면 바람 표현하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will을 넣을 수도 있고, 원래는 will을 넣어야 되겠죠. 나아질 건 미래 일이니까. 근데 I hope that절에서는 이와 같이 무슨 시제로 현재 시 또는 현재 시제로도 바람을 표현할 수 있다. 여기는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땡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감기 걸린 애는 누구다? 인호고. 인호가 안 좋아 보이고 뭐가 문제니 했더니 독감 걸렸고요. 그다음에 유감 표현했고 독감 걸렸다니까 진찰 받아봤냐? 약 먹는 중이고 그래서 빨리 낫길 바란다. 고맙다. 아주 뭐 전형적인 대화죠. 오케이. 그래서 감기 걸린 애가 인호였으니까 말을 먼저 거는 애는 걸이죠. 여자애가. 오케이. 그래서 you don't look so good이죠. You don't look so good. 인호.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What's wrong? Is anything wrong? 그랬더니 현재 시제로 독감 걸렸다 이러고 있습니다. I have the flu. 됐습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에 요런 표현 같은 경우에 뭐야 이 펜이.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 I am having 같이 현재 진행형으로는 안 됩니다. 예, have가 뭐뭐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 현재 시제 선택하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소식을 얘기했으니까 여자애가 아, 그거 참안 됐구나라든지 그런 얘기 들어서 유감스럽다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독감이니까 이어서 계속 말을 이어가죠. 여자애가 뭐 진찰은 받아봤었냐? 과거 시제로.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That's too bad 이릅니다. I'm sorry to hear that. 오케이. That은 that you have the flu is too bad. 그다음에 Did you see the doctor? 진찰 받아봤어?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난약 먹는 중이다 이러죠. 약 복용하다 할때 eating 쓰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보이가 yes, I'm taking medicine. 약 먹는 중이야. 그래서 이제 뭐 거리 바람 표현합니다. Well 이러면서 뭐 빨리 낫길 바래 뭐 이러나요? Well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모르겠네. 들어가네. Well 바라는 거 현재죠? I hope 나아지는 거 미래인데 현재로 하죠? You feel better soon. I hope you feel better soon. 곧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어. 희망한다. 오케이, 요런 대화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thank you 이러겠네요. Thanks. 요런 대화였고요. 다음에 listen talk B 일시정지하고 표시하기. 자, 그래서 선생님의 형광펜이 예상했던 대로인가요? 예, 다 표시했죠? 오케이, 그래서 A와 B의 대화입니다. A가 What's up?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what's up을 씁니다. 이럴 때 what's the matter, what's wrong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 게 아니죠. 여기 보니 내용 보니까 애가 기분이 희죽희죽 웃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what's up, 뭐뭔일 있어? 이런 정도로 가야죠. 그렇죠? 뭐 is anything good? 이럴 수도 있겠죠. Is anything good? 뭐 좋은 일 있어? 이런 식으로 했더니 I won first prize. 과거 시제로 1등 먹었어. 어디에서? In the English speech contest.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전치사 챙기시고요. I'm so excited. 나 엄청 신났어. I'm so pleased. I'm so happy. I'm so delighted. That's wonderful. 그거? 와, 환상적이구나. That은 you won first prize in English speech contest를 데리고 왔죠. Okay, that's wonderful. Congratulations on. 그 다음에 요거 쭉 데리고 오면 되는데, on 뒤니까. 잠시만요. Congratulations on winning first prize. 요렇게 가면 되겠죠. Congratulations on winning first prize in the English speech contest.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 먹은 거 축하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뭐 What's up? 잘 알고 있고요. 선생님 지금 어쩔 수 없이 전화기를 켜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에 좀 distracted 되지 마세요. 뭔 일이야? 1등 먹었어. 그래서 남자애는 1등 먹었는데 표정이 좋아 보여서 What's up이라고 A가 물어보고요. 아, 남자 여자 없구나. 저 A가 B 기분 좋아 보여서 What's up 했더니 English speech contest에서 1등 먹었고 신나고요. Wonderful 하구나. That's good. Congratulations on winning. 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클래스 카드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A가 What's up? 이러죠. What's the matter? 이딴 거안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B가 과거 시제로 내가 우승했어. Where에 대한 대답 전치사 뭐 붙였더라? In이죠. In the English Speech Contest. 기분 끝내줘. 까지는 안 나가네. 아, 기분 끝내줘가 왜안 나오지? 오케이. 그래서 B가 얘기하기를 I won 했죠. First prize를. 어디에서? In the English Speech Contest. 한 다음에 I'm so excited가 모이는 데 있습니다. I'm so excited. 나 엄청 신났어. 오케이. 그랬더니 A가 얘기를 That's wonderful. Congratulations on your winning. 이런 거 넣어줘야 되겠죠? Congratulations on your winning first prize in the English speech contest. 요 정도로 가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듣고 말하기 D. 그래서 일시정지하고 표시하시고요. 자, 그래서 형광펜 칠하기 전에 미리 무엇에 칠하게 될까 이런 거 미리 예측하는 것도 아주 좋은 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상했던 곳에 형광펜이 칠해져 있나요? 자,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I lost my dog, 보미. 난 나에게 보미를 잃어버렸다. 동격이죠? 지난 여름이니까 시제 따라가 가지고요, 과거로. 됐습니까? 계속 쭉, 뭐, 전체적으로 다 과거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난 여름에, 보미는 개를 잃어버렸다. 이러면 안 됩니다. 개 이름이 보미예요. 뭐글쓴 사람 누군지 몰라요. 어떤 아이가 보미라는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여름에 잃어버렸어요. She disappeared. 그녀가, 보미가 사라졌죠. While I was drinking water. 내가 물을 마시는 동안, in the park. 공원에서 물 마시는 동안 사라졌다. 뭐, she는 my dog 보미를 잡아왔고요. 그다음에 disappeared. 자, while이 무슨 뜻일 때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일 때 while 뒤에 진행형 시제 오죠. 여기서는 과거 진행형 왔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시간의 종속절, 부사절, 종속절이 되는 거고요. 시간의 부사절이며 종속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뭐 하는 동안이죠. 뭐뭐 하는 동안. 그 다음에 주절의 시제는 단순 시제가 되죠. 플러스 주절은 여기는 진행형, 주절은 단순 시제.
그러니까 여기에 과거 진행형이니까 여기는 단순 과거가 오고 있습니다. 이걸 쿡이라고 표현했죠. 뭐뭐하는 동안 뭐 했다. 마시는 동안 사라졌다. 이렇게 시제, 단순 시제, 진행 시제인데 과거 진행이니까 과거 시제. 그녀가 휙 사라졌습니다. 동안, 마시는 동안. Luckily, 운 좋게도 이고요. 이거에서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얘기한 적이 있었죠. 뭐였더라? Fortunately. Fortunately, 운 좋게도. 운 좋게도가 나왔어요. 뭔가 이제 이때 요 앞에다가 어떤 감정을 집어넣으라면 I'm so worried 같은 거 넣을 수 있겠죠. I'm so worried. I was so worried. She disappeared. 봄이 disappeared while I was drinking water in the park. I was very worried. 엄청 걱정했었어. Luckily. 여기는 요까지 표현. Luckily 앞까지 표현은 표정은 이런 표정이죠. 엄청 슬퍼하는 표정. 근데 Luckily 뒤에는 이런 표정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Luckily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운 좋게도 I was able to find her. 그녀를 찾을 수가 있었다. 과거 능력이죠. 됐습니까? could로 바꿔 쓸수 있죠. could로. 여러분들은 바꿔 쓸수 있다고 배울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되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찾을 수가 있었다. 보미를 two days later, 이틀 후에 찾았습니다. I was so happy that I hugged her tightly. 나는 엄청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so that 구문이죠. 원인과 that 이하의 결과. 나 엄청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세게 안아주었습니다. tightly. 부사가 와야 되겠죠? 여기에 어찌시오고 타이틀리가 하는 일은 헉드 어찌 안아줬다 꽉 안아줬다 반대말은 루슬리가 있었습니다 느슨하게 했죠 예, 그래서 행복해서 I was so delighted I was so pleased 그래서 that 여기에 딴데딴거안 되고 that 있어야 되고요 생략도 안 됩니다 so that 구문 원인과 결과 시제일치 was 헉드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Luckily를 기준으로 기분이 바뀝니다. 전체 내용 파악. 자, 누구인지 모를 아이가 걔 이름은 봄인데 지난 여름에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건 언제 잃어버렸니?라고 물으면 공원에서 물 마시는 동안 사라져버렸습니다. 여기까지 I was very worried. 여기까지 기분은 Luckily 뒤에 해피해지죠. 됐습니까? 운 좋게도 언제 찾을 수 있었다? 이틀 뒤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뻐서 그래서 꽉 안아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되었죠? 자, 클래스 카드로 전체 내용.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 됐습니까? 내가 뭐 했다? 잃어버렸죠? 동격의 쉼표 있죠? 나에게 보미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last summer 누가 다 아이가 lost 했다 무엇을 my dog 보미를 동격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 잃어버렸어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 뭐 하는 동안 뭐 했다 주절 먼저 나와요. 보미는 암컷이니까 she로 받고 있고요. 그녀가 사라졌다 이게 쿡이죠. 그녀가 사라졌다. 그다음에 물 마시고 있었던 동안 어디에서 공원에서 오케이 okay, 그래서 she 단순 시제 she disappeared 그다음에 while I was drinking water까지 가줄까요? while I was drinking water 그다음에 어디에서 in the park 뭐 at the park 해도 상관없고요. 오케이 okay, 그다음에 여기에 뒤에 붙일 수 있는 말 I was very worried가 올수 있겠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참 넣을 수 있는 감정은 I was very worried였죠. 엄청 걱정했어. 근데 그거 없고 이제 운 좋게도가 나오는 걸로 기억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기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표정이 바뀌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과거에 할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could 말고 딴걸 썼죠. 이틀 후에라는 말 통째로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Luckily, fortunately, I was able to find her. 그다음에 two days later, 이틀 후에 찾을 수 있었다. 뭐 이런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감정이 바뀌는 거, fortunately로 바꿔 쓸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감정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가 나오죠.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so that 구문.
그래서 I was so happy. 뭐 바꿔 쓸수 있는 거 pleased, delighted. 그래서 that 계속해서 과거 시제 I hugged 봄이 her 어찌 tightly 꽉 안아주었다. 이렇게 가져왔죠. 예, 그 다음에 talk and play. 그래서 리뷰 1 갑니다. 시정자구 형광펜 표시하는데 미리 어디에 할 거다라는 거 예측해 보세요. 뭐 여기 생략된 거 뭐냐 이런 것도 어디에 할까 이런 거 뻔하죠. 자, 그래서 미리 예상했던 곳에 형광펜이 칠해져 있나요? 자, 그러면 Okay. You look excited, Sally. What's up? 너 신나 보인다, 셀리야. 뭔 일이야? 자, What's the matter? 안 되죠. 기분 좋아 보여요.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거리. 뭐 셀리라고 적어놓죠. 여자 이름 셀리고요. I'm going to go to the Dream Concert. Dream Concert에 갈 예정이야. 예정 말하기. 뭐, be going to 동사 원형. Congratulations on going. To go to the Dream Concert. Congratulations on going to go to the Dream Concert. 가게 된 것을 축하해. I know, 나 알고 있어. How much you wanted to go? 얼마나 많이 네가 가고 싶어 했었는지. 어순주의죠? 간접 입문. 네가 얼마나 막 가고 싶었는지 난 알고 있었어. 아, 알고 있어. 지금 알고. 오래된 거 과거. Thanks, 고마워. I'm so happy. 나는 어떻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감정, 원인, 부사적 기회를 얻게 되어서 행복하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형용사 적용법. 기회는 기회인데 여기는 이제 감정, 원인, 부사 여기는 형용사죠. 그래서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To see my favorite singer 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볼 기회를 get 해서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why에 대한 대답.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보면 chance를 꾸며주고 chance 바꿔 쓸수 있는 거 opportunity죠. opportunity 쓰면 뭐 an opportunity 해야 되고 to get an opportunity to see my favorite singer. 뭐요 정도 돋보기로 오면 뭐 엄청 들여다본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표정은 막 신나 보여요. 그래서 뭔일 있냐 그랬더니 그래서 신난 이유가 because 그렇죠. Why 뭐 why is Sally? Why does Sally look excited라고 물으면 because she's going to the dream concert.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또는 뭐 because she got a chance to see her favorite singer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콘서트 가서 제일 좋아하는 가수를 보게 되어서 excited 한 거죠 지금. 오케이, 그래서 남자애가 뭐 이것까지 축하까지 하나? 뭐 어쨌든 축하한답니다. 가게 된 것을. 그래서 얼마나 가고 싶어 했었는지 알고 있어. 간접의문. 그래서 고맙고 오케이, 행복한데 왜 기회를 얻게 돼서 기회는 기회인데 제일 좋아하는 가수. 여자애가 드림 콘서트 가서 뭐할 거다?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는 콘서트 가서 콘서트 뭐 보고 막 열광하겠죠. 오케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셀리가 이럴 계획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행복하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토크 앤 플레이. 오케이, 남자애가 먼저 얘기합니다. 오케이, 아, A, B 그럴까요? 네, What's up? 이럽니다. 뭔 일이야? 그랬더니 어? 뭐야 이거? 뭐 빠진 거 같은데? 잠시만요. 아, 쌤이 지금 하나를 건너뛰었군요. 예, 좀 이따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좀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이가 먼저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You look excited, Sally. 이러죠. What's up? 뭔 일이야? What's up? What's the matter?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셀리가 뭐뭐 할 계획이다. 드림 콘서트 갈 계획이다. 이러죠. 오케이. 그래서 girl in 셀리가 I'm going to go.
to the dream concert 이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축하한다. 가게 된 것을 난 알고 있어. 얼마나 많이 네가 가기를 원했었는지 좀 나가죠. 알고 있는 거 현재, 가기를 원했던 거 과거, 간접의 문.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congratulations. 난 알고 있지. 현재 I know. 얼마나 많이 네가 과거에 원했는지. How much you wanted to go. 뒤에 생략 때만은 to the dream concert겠죠. I know how much you wanted. 간접의 문, 어순.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뭐 나는 기쁘다. 매우 행복하다. 왜? 기회를 얻게 돼서.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뭐 이렇게 나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뭐 거리. Thanks. 그래서 I'm so happy. 그다음에 기회를 얻게 돼서 to get a chance. 투 부정사의 감정 원인 부사죠. 그다음에 chance 꾸며주는 opportunity 꾸며주는 형용사 적용법. To see my favorite singer.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볼 기회를 얻어서 왜 얻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가고 있었지요. 오케이. 그다음에 자, talk and play. 아, 먼저 이렇게 갈까요? 예. 리뷰 2하고 토크 앤 플레이 갑시다. 일시 정지하고 형광펜 어디에 칠하게 될지 미리 생각하기. 자, 요런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숨이 칠한 거좀 의외였나요? 네. 이거 아까 나왔던 애죠. 그쵸? 아까 이제 남자애는 로미오 역할을 따냈는데 수미는 못 따내가지고. 그쵸? 실망했을 거다. 이런 얘기. 실망한 상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걔에 대한 얘기네요. 자, 그래서 보이는 이름이 끝까지 안 나오고요. 여자의 이름은 숨입니다. 아까 그 숨이 역할을 따지 못했던. 그래서 you don't look good, 숨이. 너안 좋아 보이는구나 했으니까 what's up 대신에 what's the matter? Is anything wrong? 오케이, 뭐 잘못된 일 있니? 뭐가 문제니? 그랬더니, well, I didn't get a role in the school play. 학교 연극에서 역할을 따내지 못했어. I'm very disappointed. 바꿀 수 있는 거. 뒤로 시작하는 I'm very dissatisfied. 뭐, 여기서 뭐, upset까지 가도 되겠어요. I'm very upset. 실망했어. 화내면 뭐, 좀 강한 성격이겠죠. 지금 실망 정도 표현하고 있고, I'm very dissatisfied. 또 써드릴까요? 어, I'm sorry to hear that. 유감 표현하기. I'm so sorry to hear that you didn't get a role in the school play. But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감 표현하고 나서 but 나왔으니까 뭐 뭔가 좀 격려하는 말이 나오겠죠. 유감 표현하고 but 뭐 유감이다. 그러나 격려. 그래서 격려하는 말. I'm sure that 생략 가능하고요. 그래서 확신 표현하기라 했었죠. I'm certain도 가능하고요. I'm certain that you can get a role next time. 다음번에는 역할을 따낼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어. 격려하는 거죠. 격려. 그래서 I'm sure 다음에 상대방이 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격려, cheering up, cheering 숨이 up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thanks, I'll try harder. I will 뭐 try 뭐더 열심히 할 거야 다음번에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돋보기 들여다봤고요. 내용 파악은 수미 표정 안 좋아 보여서 남자애가 이름 모를 남자애가 뭐가 문제냐 했고요. 그다음에 수미 표정이 안 좋은 이유는 didn't get a role in the school play 해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감정이 어떻다 얘기했고요. 실망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실망했다 그러니까 유감 표현하면서 but 넣고 그 다음에 다음번엔 잘할 거라고 나는 확신해 라는 방식으로 격려하고 있고 다음번엔 더 열심히 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거는 친구는 수미 말고 남자애죠. 그래서 남자애가 수미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 뭔 일이냐? 이릅니다. 수미야. 됐습니까? 그래서 보이가 You don't look good. 그렇죠? You don't look so good. 뭐 이러면 되겠죠. You don't look good, 수미.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What's wrong with you? Is anything wrong? 오케이, 그랬더니 네, 과거에 못 얻었다 역할을 학교 연극에서 그 다음에 내 감정 어떻다 당연히 실망했겠죠. 오케이, 그래서 걸 인수미가 well 과거 시제 못 얻었어 I didn't get 무엇을 the role 어디에서 in the school play에서 그 다음에 I'm so disappointed I'm very dissatisfied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유감 표현하고 but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할 거라고 확신한다는 방식으로 격려하기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oh I'm so sorry to hear that 나가죠 I'm sorry to hear that you didn't get the role in the school play 그 다음에 but 나오고요 그 다음에 I'm sure 대생략 할 수 있고요. I'm sure that you will get the role next time. 미래에 you will get the role. You can get the role next time.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위로해 줬으니까 고맙다는 다음에 다음번엔 더 열심히 할 테다. 숨이 거리. Thanks. I'll try harder next tim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빠뜨렸던 거 토크 앤 플레이 자 어디에 형광 벤치를 할지 미리 예상하기 네, 지금 일시정지 했죠? 예. 자 예상했던 대로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What's up? What's up은 뭐 상대방의 표정이 좋아 보일 때도 쓸 수 있고요. 안 좋아 보일 때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is anything wrong? 뭐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What's wrong? 이런 거는 안 좋아 보일 때만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뭔 일이야? 뭐 이 정도 되겠죠. 뭐 좋아 보여도 what's up 가능. 안 좋아 보여도 what's up 가능. 자, 여기 중요한 표현. I was chosen.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얘기죠. 수동태입니다. choose의 3단변신. chosen. 수동태니까 선택당한 거죠. 그 다음에 as의 뜻은 세 가지 중에서 뭐뭐로서죠. 그 외에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 그 다음에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접속사 뭐뭐로서 뭐뭐처럼도 되고요. 요 뜻일 땐 전치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치사로 썼어요. as the leader 뭐로서 리더로 뽑혔다. 뭐뭐의 전치사 챙기시고요. Of the school band. 학교 밴드의 리더로 선출됐어. 뭐, 여기에서 chosen 대신에 이게 뭐 선별된 거니까 I was elected도 가능하겠죠. 근데 뭐 elected를 쓰려고 그러면 투표 같은 거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그냥 지명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근데 의미상 비슷하게 갈 수도 있는 거. 근데 얘는 투표를 통해서 선택받았을 때는 I was elected as. 그 다음에 뭐 뭔진 모르겠지만 뭐 이거니까 뭐 elected 됐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네가 해라 이럴 수도 있겠죠 I was chosen as 뭐뭐로 선택받았다 전치사 챙기시고요 as 뭐뭐로서 be chosen as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겠죠 뭐뭐로서 be chosen as 선택받았다 전치사 as랑 of랑 뭐뭐로서 as the leader of the school band leader of the school band 그래서 기분이 I'm so excited, I'm so more pleased, delighted, I'm so satisfied. 오케이 그 다음에 That's wonderful. 그거 참 멋지구나. 오케이 그래서 뭐 That's wonderful.인 뭐로 왔다? 이거 조금 어려운데 네가 학스쿨 밴드의 리더로 선출된 것이 멋지다니까. 일단 지금 동명사 쓸 거거든요. 동명사 쓰려면 네가 뽑힌 것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럼 의미상의 주어 your 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동명사 처리하면 되니까 you are being chosen as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You are being chosen as the leader of the school band is wonderful. 대신 왔습니다. 또는 뭐 이게 절도 되니까 that you were chosen as the leader of the school band 대신 왔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ongratulations on your 똑같은 거 넣으면 되겠죠.
Congratulations on your being chosen. 자, being chosen 요거 잘 봐두세요. 수동태인데 동명사 만들고 싶으면 being PP를 쓰면 되겠죠. being PP. 그래서 Congratulations on your being chosen as the leader of the school band.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화 하나 끝났고요. 그 다음에 뭐 쭉, What's up? 자, 아까 전에 What's up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쓸수 있는 거라 했죠. 뭔 일인데? 그랬더니 My bike is broken. 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죠. 내 자전거 부서졌어. 그러니까 I'm very upset. 여기에 I'm very happy 딴거 오면 안 되겠죠. 화났어. 그러니까 이제 유감 표현하는 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축하,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하는 거고 안 좋은 일이 있고 화가 났으면 유감 표현하는 거 이렇게 가주는 거죠. 그래서 매우 화났어. That's too bad. I'm sorry to hear that. 뭐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뭐 that은 your bike is broken을 잡아왔죠. I'm sorry to hear that your bike is broken.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했네요. 자, 그래서 전체 내용 여기 대화 1번, 여기 대화 2번인데 여기 조금 리더로서 선출되다라는 표현 납니다. 자, 그래서 B는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기죽기죽 웃고 있고 좋아 보일래 뭔 일이요? 그랬더니 내가 뽑혔어. 뭐 전치사 챙기시고요. 스쿨 밴드입니다. 뭐 학교에 뭐 학교 반장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기분 좋고요. 그러니까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멋지구나 축하해. 그다음에 또 왓츠업을 똑같이 썼는데 안 좋은 소식 자전거 부서졌고 화났고 그래서 유감 표현하고 있고요. 유감 표현 또한번더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토큰 플레이고요. 먼저 좋은 소식입니다. 리더로 뽑혀가지고. What's up? 그랬죠.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B가 얘기하기를 내가 과거에 선출됐다. I was chosen. 뭐뭐로서 전치사 as the leader. 전치사 of the school band. I was chosen as the leader of the school band. I was elected as the leader of the school band. I'm so excited. I'm so happy. 신나고요. 그랬더니 뭐 그거 뭐 원더풀하구나 축하해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That's wonderful. 그래서 That은 뭐 You were chosen as the leader of the school band is wonderful. Congratulations on your being elected, being chosen, on your being chosen as the leader of the school band. 자, 다음. 새로운 대화인데 또 왓츠업으로 똑같이 시작된데 이번엔 안 좋죠. A가 왓츠업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안 좋은 거 얘기하고 자기 기분 어떻다. 자전거 부서졌죠? 기분 화났죠. 그래서 B가 My bike is broken. I'm very upset. 엄청 화났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뭐두번 유감 표현합니다. 뭐 that's 그다음에 I'm sorry 이걸로. So that's too bad. I'm sorry to hear that. 맞습니까? 이렇게 요런 대화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화 파트 모두 살펴보았고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법이니까 미리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 카드에서 저거 뭐야? 본문 파트 클래스 카드로 반드시 먼저 익히 학습 해두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안한거 있나 혹시? 문제풀이 안한거 있네. 보자. 이거는 했는 거 같은데? 안 했나? 오케이. 자, 그래서 안 했으면 풀이합니다. 요거부터네. Sue, you look excited. What's up? 너 신나 보인다. 뭔 일이야? 그랬더니 수가 요렇게 가면 되겠네. I was elected as class president. I'm so excited. Be elected as, be chosen as. 아까 봤네요. 이렇게 3일 가능성 높죠. 나머지도 확인.
That's wonderful. Congratulations on your being elected as a class president. Okay. 그 다음에 고마워. 난 정말 행복해. To have a chance to work for my class. 형용사 적용법.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부사적.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 풀었으면 지금 일진 연장 풀어라. You don't look so good, 이노. 안 좋아 보인다, 이노야. What's the matter? I have the flu. 그래서 뭐 이건 that's too bad네요. 이거 참 안 됐다. Did you see the doctor? Yes, I'm taking medicine. 약 먹는 중이야. Well, I hope you feel better soon. Thanks. 뭐, that's too bad. 바꿔 쓸 수 있는 거. I'm sorry to hear that. 또 챙기시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